어제도 우리 전문가께서 임플란트 관련주 언급해 주시면서 덴티움 얘기해 주셨어. 네. 저희 좀 사담도 조금 나누기도 했는데 오늘 임플란트 관련주 좀 이어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로 한번 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요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작년도에 피해를 입었던 업종이 올해는 새롭게 좀 탈바꿈이 되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는 임플란트 관련주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워낙에 코로나 악재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았긴 했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해외 매출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올해는 개선세라든지 성장세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이미 임플란트 시장이 좀 과열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새로운 돌파구라고 한다면 바로 해외 시장인데요. 그렇죠. 오히려 해외 시장 안에서 이 블루오션이라고도 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사업의 경우는 우리가 해외 매출을 앞으로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럽이라든지 북미, 중국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신흥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좀 해외 매출적인 부분도 부진한 모습 보였지만은 올해의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임플란트 기술이 다시 한번 경쟁력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 임플란트도 요즘에 K-임플란트라고도 불리면서 이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기기가 굉장히 경쟁력이라든지 또 해외 시장 안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워낙에 좀 의료기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좀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는 특히나 중국으로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했다는 수혜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한 이렇게 임플란트가 사실은 어떤 좀 치아에 따른 치료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있지만은 네. 최근에 미용에 대한 또 어느 이런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이렇게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이어지고 맞아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치과 기구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는 이 해외 시장의 확대를 좀 더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단순히 치아가 좀 아프거나 씹기 힘들어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어놓는 게 아니라 사실 없을 때와 치아가 있을 때 나이 차이 거의 10년 이상 나거든요. 네, 제 의료 방송을 좀 오래 해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런 치아 관련한 임플란트 관련주들 전체적인 뭐 종목들의 섹터 흐름은 어떤지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들어서 아무래도 실적 성장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라고 한다면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 등을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좀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매출 회복에 따른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 안에서도 좀 상승 탄력이 강해 붙는 종목들에 좀 관심을 더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떠오르고 있는 이 관련주 안에서 덴티움의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덴티움의 경우가 특히나 이번 달 이번 주 들어서 강한 상승 탄력이 붙고 있고 또한 이제 올해 들면서부터 오히려 바닥권에서 굳건하게 나아가면서 우상향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물론 시장의 중간중간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지라인은 탄탄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 들어서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와주면서 오히려 지지라인은 탄탄하게 받는 지켜내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주들이 시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별적으로 어떤 개선세라든지 매출이라 든지 또 올해에는 새로운 어떤 좀 사업성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떠오르는 테마주 안에서 이 임플란트 관련주를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전에 말씀하신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렇고요. 덴티움도 그렇고 어제에는 급등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이 안에서 최선호주는 덴티스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치과용 의료기기 제품을 또한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덴티스가 올해 가장 좀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매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이미 매출이 성장세를 보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기대감이 남아 있어야 주가도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상승 흐름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덴티스의 경우는 그러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물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지만은 요즘 교정 치료 중에서도 투명 교정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좀 교정기를 좀 착용할 때 미용적인 부분도 좀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는 이 투명 교정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덴티스의 경우가 이 투명 교정 부분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장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출시 이후에도 교정 전문 병원 그리고 임플란트 거래 병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거래처를 점진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계속적으로 국내 시장 속에서도 이 신규 거래 병원이 증가를 하고 있고 기존 병원 내에서도 점유율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은 해외 시장 속에서도 추가적인 이연 수요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해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의 흐름 보면서 자세히 좀 타이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스의 경우를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계속 바닥권에서 움직였던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닥권에서 힘을 응집을 한 다음에 이번 달 들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좀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이렇게 좀 상승할 때 오히려 탄력적인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덴티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탄력이 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조금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5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흐름 자체를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덴티스의 경우 이렇게 좀 지지라인만 잘 지켜내 준다면은 물론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월봉의 흐름 보시면은 이번 달의 경우가 이 거래량까지 함께 동반이 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죠. 이미 이평선을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덴티스의 경우는 이제부터 바닥을 탈출을 하는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종목으로 덴티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2,400원에서 2,450원 사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2,280원, 목표가는 2,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덴티스가 2,385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2,400원에서 2,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80원, 목표가 2,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테마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